하는 말씀 욥기 22장 1절로 20절입니다. 욥기 22장 1절로 20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딸을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오늘 등장하는 엘리바스는 고난의 신비도 모르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신비도 이해하지 못한 채 경솔하게 욥을 판단했습니다. 욥이 죄인이라는 그 결론을 딱 가지고 자기가 보지도 못했으면서 자기가 뭐 확실히 눈으로 확증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네가 이렇게 망한 거 보니까 네가 이런 짓, 이런 짓, 이런 짓, 이런 짓, 이런 악을 행했지라고 자기가 이렇게 재구성해가지고 추측해가지고 욥을 막 고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는 그의 곁에 있으면서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한 자보다도 더 빨리 그 고난의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너 이래서 고난당했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친구로서 취할 행동이 아니죠. 품어야 할 마음을 네가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라. 너 회개하는 마음 품으라. 너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이걸 갖다가 자기가 무례하게 하는 거죠. 무례한 행동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언어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문제를 진단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곁에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막 추측해서 찌르는 것보다는 잘 생각해봐라. 왜 이런 아픔이 왔는지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고 하든지 잠잠히 그가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지 자기가 미리 막 다 이래서 이래서 이러니까 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미리 자기가 앞질러서 얘기한다는 것은 아주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히 그 사람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사실은 정죄할 건 정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은 위로해 주실 것은 사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는 급기야 다소곳하게 충고를 받아들이고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욥을 보면서 속이 소위 뒤집히는 거죠. 격앙되어서 직접적으로 너의 죄악이 끝이 없구나 라고까지 돌직구를 날립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이 필요로 하는 친구가 그러니까 하는
위로해주는 친구가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죄인으로 그렇게 이제 욥의 그런 친구가 된 겁니다. 너 위로가 필요하구나가 아니라 너 회개해야 될 죄인이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산들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지혜와 무지함을 네가 아무리 뽐내봐도 하나님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의 무죄 주장에 질색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왜 하나님이 욥을 너를 책망하고 또 심문하겠느냐 이렇게 반박합니다.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너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전혀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든 뭘 하든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인간에 대해서 한마디로 무관심하신 하나님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죄인이 되고 원수가 되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스바냐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면은 엘리바스가 놓친 겁니다. 자기 백성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고백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싹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뭘 해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욥 네가 하나님 아무리 존경하고 경외하고 네가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한들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 그런 거 관심 없으시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지식을 가지고 욥을 갖다가 막 내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한 이 욥의 태도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을 이제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처음에는 이웃에 대한 그 욥의 선행을 언급하면서 욥을 위로했습니다. 네가 처음에는 앞부분에 보면 그렇거든요. 네가 참 선행을 했다고 이제 처음엔 칭찬을 합니다. 근데 뒤에 와서는 계속 욥이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니까 네 고난은 이웃을 향한 너의 악행의 결과다. 궁핍한 자들에게 부당하게 저당물을 강요하고, 완전히 추측이죠. 목마른 자들에게 네가 물도 주지 않았고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부자로 살면서도 과부와 고아의 필요에 눈 감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올무와 어둠과 홍수가 재난이 너에게 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치 수사관들이 그 어떤 사람을 심문하면서 이제 추측을 하면서 유도신문을 하듯이 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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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현장에 칼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고 거기에 네 피가 묻은 뭐가 있고 뭐가 뭐가 있고 한 거 보니까는 네가 현장에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하고 탁 찌르듯이, 근데 그보다 더하죠.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한 거 아니냐보다도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정하고 몰인정하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를 네가 그렇게 학대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재앙이 임한 거다, 이렇게까지 완전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29장에 나오지만 욥은 전혀 그런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자, 어려운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자신과 똑같은 피조물로 인정하고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마치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뒤집어버린 겁니다. 너 이런 사람이지? 이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엘리바스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태도에 대해서도 섣불리 판단합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너 악범했다 이렇게 딱 섣부르게 판단해버리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너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고난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너 죄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너 죄를 지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옛 죄인이 걸었던 길을 네가 계속해서 고집하겠느냐. 너 악인이 잠시만 번영한다는 거 알지 못하느냐. 너 악인으로서 잠시 번영을 누렸지만 그러나 잠시뿐이야. 너 안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또 책망을 합니다. 결국 오늘 엘리바스가 보여주는 것은 욥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인 욥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친구로서 위로한다고 와놓고는 하나님도 욥도 모르니까 또 모르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정죄만 하고 책망만 하고 날카로운 말로 돌직구만 날리면서 자기의 옳은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욥이 무지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그러면은 욥이 무지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무너지면 자존심도 무너지니까 자기네들이 옳다는 것을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 밀어붙이면서 욥을 깔아뭉개고 욥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겪든 말든 욥을 나쁜 사람으로, 욥이 당한 결과 비참한 그 결과만 보고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죠. 네가 악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절대로 계속 주장하고 있고, 욥은 인과응보의 원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기도 하고 악인이 계속 죽을 때까지 번성하기도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계속 하면서 욥은 욥과 친구들이 계속 대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흑백 논리로만 따질 수 없는, 너무나도 신비하고 오묘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형제자매들의 수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어찌 다 한 가지 잣대로만 측정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곁에서 위로해주고 곁에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 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연단해 가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은 사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너는 이렇고 너는 이래서 이렇고 너는 이래서 이렇고라는 우리의 섣부른 엘리바스와 같은 충고와 판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자세를 내려놓고 내려와서 같은 죄인이요 같은 동료로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곁에 친구로 오신 것처럼, 구주로 오신 것처럼 저희들도 곁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친구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또 초청잔치에 왔던 귀한 발걸음들,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그들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될 것이라는, 얻게 된다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계속 여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의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3역 권사님 많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동철 집사님과 또 건강이 좋지 못한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이명숙 세신자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등록한 박미영자매도 계속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씨와 모든 말씀으로 수고할 교사들에게 힘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와야 될 친구들이 오게 하시고 이후에 있을 학생의 연합수련회 위에도 다시 일어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연합집회를 할 때에 심령들을 주장해 주시고 보내주실 강사 목사님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 정말 저들의 심령이 뜨겁게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고려신학대학원과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주의 말씀의 종으로 지원하는 자들이 줄어들고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쇠락해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주님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우리 장로님 비롯하여 권사님들과 주의 모든 우리 마천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